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시민사회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탄핵을 헌재가 인용하리라는 전제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것은 헌법 재판관들이 대단히 믿음직해서는 솔직히 아니에요. 네, 그것은 국회도 국민을 보면서 탄핵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듯이 헌재도 여전히 국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열망이 바로 박근혜 탄핵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걸 어긋나게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뭐 극우 집단, 범죄 비호 집단의 저런 집회처럼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공범자들의 정말 단발마가 굉장히 이렇게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요. 뭐 변호 대리인단 전원 사임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거고 증인을 또 대거 신청하고 이거는 최대한 지연시켜서 3월 이후에 어떻게든 기사 회생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로 주의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긴장을 절대 늦출 수 없는 거고 촛불 광장이 활활 여전히 타올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전제를 의심하진 않지만 주의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2월 탄핵, 네. 당장 탄핵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2월 촛불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계획하신 방향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구호를 중심으로 또 2월 촛불을 꾸려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즉각 퇴진 2월 탄핵 이렇게 분명하게 좀 외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슬금슬금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뭐 거침없이 드러냈는데요. 황교안 총리는 적폐입니다. 그야말로 청산할 적폐고 공범자예요. 뭐 대선 주자에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체제, 박근혜 정권과 함께 물러나가야 될 이런 공범자들, 적폐 대상들을 분명하게 저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도 마땅히 구속 처벌되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2월 국회가 지금 뭐 주춤하는데요. 광장 민심이 이야기했던 개혁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특권이 더 이상 용서되는 사회라면 안 된다. 공명정대한 사회여야 된다. 적어도 다른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2월 국회가 그런 개혁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광장이 어떻게 일상의 광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과 같이 지금과 다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거리의 광장이 일상의 광장으로 확대되기 위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2월 1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할 겁니다. 네, 2017년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체육관에서 망친 민주주의, 체육관에서 찾자 뭐 이런 컨셉인데요. 김제동 씨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같이 얘기할 개혁과제 중심으로 토론을 해서 촛불 권리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적어도 광장에서 이것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2월 18일 그런 촛불 권리선언을 위한 체육관 토론회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2월에는 무조건 탄핵이 돼야 된다. 3월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재벌들, 재벌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특권의 상징들이거든요. 정유라가
네 부모를 원망하라 그랬잖아요. 뭐 돈도 실력이라 그걸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재용이 구속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그러자면 2월 4일 날 2시에 서초동에서 지금 저희가 사전 집회를 대규모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광화문에서 있는 광화문 촛불 마땅히 오셔라겠죠. 2월 내내는 좀 바쁘게 움직여서 정말 꽃피는 3월이 오기 전에 박근혜 없는 좀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근혜가 없는 게 아니라 김기춘을 위시한 그런 공작 정치한 사람들,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네. 공안기구들 개혁해야 되고요. 정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걸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LED, 앰프 보면서 이거 다 무슨 돈으로 하냐는데 여러분들 돈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 광장에서 모금한 돈, 후원한 돈으로 하는데 지금 많이 쪼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후원계좌 나가는데요.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3월 꽃피는 국민대잔치까지 힘있게 촛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